이번 에피소드는 비즈니스 스포트, 다른 말로 기업청이에요. 기업청은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IAE 구성됐는데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코딩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일단 기존의 법인 설립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설립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은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은 정관을 만들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 대표를 선임하고 그런 다음에 법원에 등기를 하죠. 이게 일반적인 절차, 법인 설립 절차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신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고 맞죠. 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연인이 주체가 돼요. 자연인이 사업 주체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연이 아니라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받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이 기존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와 법인은 달라요. 물론 개인 사업자와 개인도 다르죠. 개인은 사람이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체고, 그죠?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사업자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상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공관획 기반으로 하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뭐 어떤 지역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C라고 하는 법인을 하나 만든다고 하죠. C라고 하는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A와 B를 참 뭐 팔로잉하는 C라고 하는 상위 수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팝으로 보고 이걸 피어로 보시면 됩니다. 경우를 하면은 두 번째, 만약 A와 B가 C라는 법인을 설립한다면은 그러면은 2-1 A와 B는 피어가 되고 그리고 2-2 C는 팝이 됩니다. C는 팝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두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C는 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의 개념을 하게 되면 피어는 지슬이죠. 지슬이고 그리고 팝은 수프림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C도 C 자체도 지슬이잖아요. C 자체도 피어고 지슬이죠. 그렇죠? 얘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사업자 법인 설립 신고라는 거죠. 법인 설립 신고.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까 바로 기업청에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메시지와 블로그로 쌉니다. 메시지와 블로그. 이 블로그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정관이 들어가 있어. 메시지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니까 타입이 들어가 있죠. 메시지는 타입이 있잖아요. 타입에서 인코퍼레이션이 들어가죠. 인코퍼레이션. 법인 설립. 간단하죠. 이게 답니다. 그러면은 누가 기업청은 뭘 할 수 있나요? 기업청은 입장에서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전달되죠? 이 법인이 소재한 지역의 수풀 서버를 통해서 환경면이면 환경면이죠. 그죠? 환경면을 통해서 법인청, 기업청으로 전달됩니다.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죠? 그리고 A가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일 수도 있죠. 그럼 법인 자산이 됩니다. 건물인 경우도 있고. 그죠? 건물이든 사람이든 자동차든 다 지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청 입장에서는 법인 설립에 참여한 사람과 사물
법인의 지설 아이디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법인 자본금도 알 수 있고 자본금 증권에 다 있잖아요. 그죠? 기타 증권 증권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누가 언제 어디서 법인을 설립했는지에 대한 위변조 불가능한 불가능한 기록을 봤습니다. 확보하죠. 왜냐니까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이 A와 B다. 그럼 A의 시크릿 키가 키로 서명이 첨부가 될 것이고 B가 건물이다 하면은 B 건물에 할당된 시크릿 키로 서명이 된단 말이죠. 그럼 B가 건물인데 사람이 아닌데요. 시크릿 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건물 주인이 제어하는 거죠. 따라서 지설이 다른 지설을 제어하는 메커니즘. 그죠? 지설과 지설의 관계가 사람과 자동차의 관계라든가 사람과 건물의 관계인 경우 혹은 사람과 법인의 관계인 경우 지설이 다른 지설을 제어하는 메커니즘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답니다. 이게 법인 설립이 기존의 법인 설립에 더 넣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로 시간은 실시간 기존의 법인 설립하려면 대개 3일에서 5일 정도 늦으면 2주 정도 걸려요. 그런데 기업청을 통하게 되면 0.001초 만에 법인 설립이 완료가 되죠. 그죠? 인감 증명도 필요 없고 인감 도장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금융 법인 설립하려면 통장의 잔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통장 잔고 증명서가 또 필요해요. 그런 잔고 증명서 같은 경우는 금융청이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금융청을 통해서 발급받으면 되는 거고 그것도 발급받는데 0.001초밖에 안 들고 비용도 안 들죠. 따라서 지금 공간외 기반의 인프라들 공간외 기반으로는 다양한 인프라를 우리가 구성하잖아요. 뭐 방송청도 구성했고 소방청도 구성했고 경찰청 별의별 걸 다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고 실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왜 사고 실험이냐니까 어느 하나의 인프라가 어느 한 인프라 그것이 뭐 자율주행이든 혹은 기업청이든 방송청이든 어느 인프라가 하나 한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다른 모든 인프라가 정상 동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가 동시에 작동하거나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 실험인 이유가 소트 익스페리먼트인 이유가 모든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고 다 알고리즘이 나오고 코드가 완성되었을 때 전부가 동시에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논리 실험 수준이지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 없이 동작합니다. 왜냐니까 금융 시스템이 다른 모든 시스템의 기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준은행과 표준화폐를 별도의 프로젝트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는 다른 인프라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기업청, 기업을 설립하고 신고하는 것은 간단한데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이에요. 그럼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죠? 운영하는 방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팝. 다른 말로 하나의 수풀. 과 다수의 지설. 피어. 다른 말로 지설. 더의 설립신고. 설립신고를 하죠. 이때 다수의 지설은 뭐예요?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주주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임직원을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하고 그리고 임직원들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를 기록하고 업무 기록하는 방식은 메시지와 블로그로 다 처리를 합니다. 이건 다 공통이에요. 뭐 예외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권한을 배정하고 이런 것이 있죠. 권한을 배정하고 이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시스템은 별도의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복잡한 주제예요. 일단 이번 주제는 기업의 설립과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법인 설립과 신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모든 거래는 이 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법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래들은 트랜잭션을 타입으로 해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세무신고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거기까지만 다루겠습니다. 다루고 실제 개별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의 주제, 상당히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